혹시 그럼 청약 조건이나 자금 조건 중에서 좀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왜냐면 당첨이 됐는데 이걸 잘못 체크해서 부적격 처리가 되면 얼마나 속상해요. 아, 많아. 너무 속상하죠. 근데 미쳐버릴 것 같아. 생각보다 많아요. 아, 맨날 있어. 분명 가점 계산기가 있어요. 청약홈에 가면. 그걸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부양가족수. 그리고 내가 무주택 기간. 이걸 많이 실수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택 인정이 되는 부분,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 30세가 됐는지, 이런 유무, 결혼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까지 하나 따지셔가지고 무주택 기간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를 부양한다 이러면 언제부터 내가 부모를 부양했는지, 이게 띄엄띄엄 있으면 안 되고 연속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부적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사고 나는 게 무주택 기간하고 아까 주인이 얘기한 부양가족. 진짜 사고 많이 나요. 특히 무주택 기간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막 언니가 날 몰래 4명으로 치 언니 아, 그리고 저거. 내가 기억을 못 했는데 내가 아니, 대학생 때 형제자매는 괜찮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모나 막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때 이모가 나네 자기 이거 잠깐 아, 명의를 빌린 거죠. 명의를 빌린 주민등록증 거죠. 빌려가도 돼? 뭐 누나가 나네 주민등록증 잠깐 빌려가도 돼? 뭔데? 아 이거 내가 지금 집을 좀 사야 되는데 잠깐 이거 썼다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맞아. 근데 그 집이 그러면. 샀는데 막 잘못 사셔가지고 막안 팔리고 이래갖고 내가 지금 주택이 있는 거야.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나는 딱 기억을 못 없다고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기억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챙기셔야 돼, 이거. 또 이게 재당첨 제한이라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꼬박 꼼꼼하게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 그냥 시세 차익이다, 뭐 이것만 보고 달려들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정말 본인이 해보고 또 전문가나 아니면 좀더 청약에 관심 있는 분한테 좀 문의를 해서라도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지 이게 잘될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내가 실수하게 되면 아, 그 뒤에 오는 좀안 좋은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또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돼 있어서 난 청약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조건에 해당하면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초조비라는 거예요. 원래 쭉쭉. 공식 명칭은 무순위 청약이에요. 순위가 없는 거죠. 순위가 없는 청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청약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진짜 부적격 사례도 많이 나오고 내가 이 대출을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중도금 대출을 더 이상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일한 층을 받았는데 아, 맘에 안 들어. 내 맘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1층 진짜 싫었는데 1층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좋은 동층만 나올까요? 아니에요. 아닐 것 왜냐면 같아요. 그렇게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어쩔 수 부적격도 있잖아요. 거죠. 그렇죠. 부적격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내 결정 상황상 취소되는 못하는 경우들도 사람들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맞아요. 부적격자. 내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포기하는 물건은 상당히 동도 좋고 층도 좋은 그런 물건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이런 거는 그럼 전혀 없는 거예요? 해당 지역, 해당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성인이고. 이 조건이 청약 된다면 통장은 없지만 무주택 이런 구성원이어야 돼요. 부분은 좀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게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네. 다 넣을 수 있는 예전에는 아니야. 아니었어. 예전에는 유주택자도 넣을 다수 넣을 수 있어요. 있었어요. 저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바뀌었어요. 아, 근데 또 바뀌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쭙쭙이라고 부르는 무순위 청약이 좋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가격이겠죠. 이 그렇죠. 가격이 진짜 싼 건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싸지 무조건 않을까요? 왜 무순위가 나왔는지 이것도 무조건 싼 봐야 거 되는 거죠. 아니야? 아, 아니에요. 무조건 싼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순위가 나오는 이유들이 다양해요. 한 가지 이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 가격 맞아.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내 조건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면밀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알려주십시오. 좋아. 우선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청약홈에 청약 일정 및 통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오른쪽에 여기 커서를 위에 대시면 파란색 바가 떠요. 여기서 이제 청약 캘린더, 청약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일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잖아요. 네네. 이걸 클릭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클릭을 해야 돼요? 이게 언체크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파트 특별공급, 아파트 1순위, 2순위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보세요. 그러면 무순위 청약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일이 21일인데 20일 기준에서 한번 무순위 청약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 17일 어때요? 은근히 뭐가 많네요. 은근히가 아니고 정말 많은 거예요. 이만큼 많아. 무순위 청약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냥 남의 이야기겠지 하고 넘길 수가 지방도 있잖아요. 지방도 있고. 네, 지방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의정부도 있네. 네, 의정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정보가 나와요. 와, 그럼 이제 의정부역 세 개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엔 위브 캐슬 나오잖아요. 계약 정말... 취소 주택이라고 나와요. 근데 세대수를 보시면 3개밖에 없어요. 3개 세대. 네, 3세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얼마인지가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가격이 5구가 3억 8천 정도. 그리고 D타입이 3억 5천. 근데 84. 지금 혹시 여기 얼마 하시는지 알아요? 얼마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전 10억 넘어요. 근데 5억이에요. 아,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죠, 무주택자분들, 그럼 이제 또 이제 이게 그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또 세대 수 자체가 또 적으니까 한 분이 어떤 행운의 주인공이 저걸 가져가시고 근데 누군가는 또 저 세 세대에 또 포함이 되니까 되지. 누구는 되는 거예요. 되니까. 그리고 항상 보는 거죠. 내가 당첨됐을까, 당첨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로또 하는 것보다 경쟁률이 더 낮죠. 왜냐면 이게 의정부역이 의정부가 아니라 의정부역으로 하는 게 의정부역에 GTX 들어오는 거기 GTX. 그러니까 요즘 저걸 쓰는 거지. 그렇죠. GTX가 너무 효용성이 높죠. 뭐 요즘에는 뭐 거의 브랜드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전에는 너무 이제 수도권하고 좀 멀어서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그만큼 교통 획기적으로 이제 줄어들면은 충분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2기 신도시들도 GTX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진짜. 이게 당첨 안 되면 또 속수는 아쉽고 그러는데 막상 또 당첨이 되면 돼도 걱정돼. 또 이게 내 자금 상황도 이제 봐야 되니까. 지금은 또 이제 그게 문제지. 그런 부분 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니까 또 대출이 또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겨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줍줍일 때는 무순위 청약일 때는 중도금을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될까요?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야. 네. 그래서 그렇죠. 확인을 잘 하셔야 돼. 확인을 정말 잘해야 돼요. 당연히 은행이 이렇게 통해서 자기들끼리 계약해줘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어 이제. 여기 옛날에는 그랬지. 모집 공고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이 나와요. 네네. 이걸 꼭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계약금 20%를 계약 시에 내는 거예요. 계약금도 20%를 내네요? 10%가 아니고? 84 기준이면 1억을 내야 돼요. 5억이었으니까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중도금 50%를 잔납이라고 해요. 자기가 납부해야 된다. 대출 미알선 써 있네. 그게 중요해요.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대출을 알선하게 주는 대출을 알아봐 주지 않는다.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개인별로 알아서 해라. 항의가 그렇죠. 심하니까 사람들이 난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회, 2회, 3회, 4회 해서 2월 10일 날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이 안 남. 한 달 안 남은 시점에 계약금 20%랑 그리고 중도금을 40%. 그러니까 2억이 되겠죠. 3억을 내가 융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4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네. 2월 말까지. 그리고 이제 5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액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한 2억 정도? 그래서 이게 됐는데 막 나 로또 맞았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출 나올 줄 알고 돈이 없어. 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애매해질 수 있다.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보고 넣으시라는 거죠. 이게 잔금 일자까지 유예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중도금.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내가 돈을 얼마 안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고 내가 자금 현황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은 안 돼요, 절대. 그렇다면은 이제 입주까지 또 이제 요새는 너무나 이렇게 늦어지니까 요건 입주하면 입주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입주가 지금 보셨을 때 얼마 안 남아서 7월 달 입주니까 생각보다 짧게 남은 거죠. 1년 이내에 남아 있는 것도 있고요. 2년 전후로 해서 남아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격자가 언제 나왔는지 또 언제 여기도 한 번만 부적격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순위 청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수가 모이면 그때 무순위 청약하고 또 무순위 청약하고 하는 경우가 한 세대, 한 아파트, 한 단지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짧게는 1년 이내 이런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무순위 청약 당첨이 되고 나서 바로 입주인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입주인 게 있으면 당연히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없는 단지라면 당연히 전세로서 그렇죠. 내도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도 내가 좀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시세 차익은 그럼 어느 정도 날 수가 있을까요?
의정부 한번 예를 들어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의정부 센트럴 자이 앤 위브 캐슬인데 여기가 지금 매가가 나오고 있는 매가가 12억이에요. 근데 아까 팔사 얼마에 분양한다고 했죠? 그렇죠. 얼마가 남죠? 7억. 그렇죠. 그러니까 와.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런 분양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분양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거죠. 내가 이렇게 로또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청약통장이 없고 나는 이제 가점도 없어. 그런데 나는 한번 지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건 추첨이요. 순전히 추첨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니까 가점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자금까지 좀 마련이 돼. 이러는 사람들은 넣어보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입지도 너무 좋잖아요. 이게 처음에 넣을지 말지 고민하실 때는 주변 시세들, 주변에 있는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신축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해당 단지가 이미 전매제한이 풀리고 가격이 나와 있으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단지 가격을 보고 얼마 정도 시세 차이가 얻을 수 있겠다. 이걸 판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당첨이 잘 될 수 있는 전략이 또 있나요? 이 줍줍도?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추첨이야 일단. 추첨이고 지금 이 아파트 경쟁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750대 1이에요. 5구가. 그리고 5구 D가 734대 1이죠. 그리고 84A 같은 경우는 1500대 1이에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좀 그런 무순위 청약이 많았잖아요. 그때 경쟁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탑석 센트럴 자이, 여기도 의정부죠. 여기도 1500대 1 정도가 돼요. 84A가. 똑같이 들어왔네, 통장에. 네. 오포자이. 오포자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도 1100대 1, 300대 1 정도가 돼요. 그리고 화성에 송산 동원도 로얄 듀크파크가 이제 한 세대 공급세대 수가 있었는데 103대 1. 여기는 좀 낮아지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가 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위치입니다. 송도. 네. 송도 유명하죠. 좋죠. 송도. 그래서 근데 좋은데 이렇게 무순위 청약이 많이 나왔어요. 공급세대 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총 몇 세대일까요? 지금 33세대 나왔어요. 보시면 네. 여기가 96세대예요. 아? 96세대 중에 지금은 30세대가 넘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3분의 1이 나왔네? 네.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세대수가 작아요. 그리고 주변에 인근 아파트, 물론 구축, 이렇게 신축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수가 작은 곳에서 시세 차이 크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죠. 여기도 처음에는 57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넣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하니까 여기 내가 다 넣어도 시세 차이 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포기를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거 기사에도. 네네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다 보고 한다는 거지. 그 차액이나 이런 거를 보고 한다는 거죠. 또 가격이 84A 같은 경우가 거의 8억 3천 정도가 돼요. 84B도 8억 2천 정도가 돼요. 근데 인근의 시세 대비해서 물론 더 신축에 비하면 저렴해요. 저렴하지만 여기는 세대수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청약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과천은 어떨까요? 과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좋아요. 과천 좋아요. 과천 12억 로또 줍줍. 1년 살아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1년 살아야 청약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대부분 부정 청약 등에 따른 당첨 취소로 나오는 건데 과천시 일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200가구에 달한다. 엄청 많이 나오는 거네요.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넣어야 되겠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집 공고를 당연히 보는데 모집 공고를 보고 자금적으로 조금 되는 사람들은 넣어야죠. 무조건. 무주택자라면 넣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투기를 조장한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발표가 나오고 나면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살아야 청약할 수 있다. 이것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니까. 과천시에서는 지역 거주 기간을 2년 이상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분매물인 무순위 청약을 너무 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마 맥시멈이 1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쪽 위치예요. 과천에 분양을 했다. 7, 8억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바로 위에 있는 레미안슈르 아파트, 과천에 있는 아파트랑 10억의 차이가 나죠. 이건 이제 신축이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시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데 이 돈이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8억이란 돈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뭐 내가 중독을 못 내는 상황이 된다거나 아니면 부적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무순이 청약 물량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금이 없으면 저것도 다 그림이 똑같은 느낌이 들긴 하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경쟁률 보면 입지 아까 1500대 1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시세 대비 확실하게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현금 준비가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네. 네. 줍줍을 했지만 이걸 또 포기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넣어보지 말, 넣어보고 말지? 안 되면 그만. 돼도 그만. 되고 나서 안 하면 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넣고 나서 보자. 내, 일단 내 상황을 모르겠고. 얄밉게 말씀해. 너무 얄밉어. 그럼 다시 아니, 할게, 다시. 되게 착해 보이잖아? 착한 사람이 욕심내는 느낌 나지 않아? 넣을까 말까? 이거 진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그냥 넣어요. 왜냐면 페널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부담을 넣고 나서 당첨됐을 때 고민하자. 이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널티가 있어요. 이게 청약 과열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구인지,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재당첨 제한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단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아니면 분상제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번, 10년? 네, 한 번 당첨됐는데 내가 안 한다. 이번 생은 없는 거야. 청약.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7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나서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나중에 됐는데 내가 좀 자금 운용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 포기를 해야 되죠. 청약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저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줍줍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을 넣더라도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 지구나 아니 그러니까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의 청약과열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대부분 그러니까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도시나 지역은 대부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순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제 주의 깊게 잘 계산해 보시고 혹시 압니까? 될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고 넣으시는 게 좋겠다. 일단 내가 신청을 해봐야 될지 안 될지 그거 이제 그렇죠.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아예 가능성 0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0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추첨이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점이 낮고 무주택자고 이런 청약통장도 맞는지 얼마 안 될 걸 아니면 아예 없거나 하는 분들은 저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첨이 되고 내가 만약 그걸 이어나갈 수만 있으면 저는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는 게 좋은 거죠. 아 이런 사람도 있었어. 될 줄 몰랐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소리야. 아 나 될 줄 몰랐어. 나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무슨 말도 안 돼. 될 줄 몰랐어. 10년 이거 청약 안 되는데 아세요? 나 될 줄 몰랐어. 나 돈 어떡하지? 막 러시앤캐시 갈 기세야 진짜.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 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쉬운 경우가 너무 많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은 좋은 기회인데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니까 항상 주의를 좀 잘 조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또 그 규정 같은 것들이 또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진짜 내가 청약으로 분양이나 이런 걸 좀 관심을 갖겠다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좀 본인이 좀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그걸 알고 본인의 기준 자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얼마까지 내가 융통을 할 수 있는지 부모론이든 뭐 친구론이든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해야지 불이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다 지금 보면은 시세가 막 작게는 5억 막 크게는 7억 이런데 그거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몰랐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지. 혹시나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청약홈에 자주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순위 청약을 계속 일정을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시에 있는지 거주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내 집 주변에 대규모 세대가 입주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무순위 청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알쓸 청약 또 청약에 대해서 주인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양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